네, 두 번째 베스트 원 미닛은 스카이라이프 채널 34번에서 방송 중인 MBC 에브리원 상상고양이입니다. 나는 상상고양이. 그 노래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상상고양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소개는 역시 딱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군대 다녀온 유승우의 복귀자. 네. 일단 유승우 씨가 나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정말 큰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보태점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조혜정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혜정 씨가 여주인공으로 낙점이 됐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조재현이라는 배우의 그런 후광을 얻고 여주인공이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러한 논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조혜정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여주인공 깜이었다,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하든 나는 연기로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 이병헌 씨처럼. 그렇죠. 그렇죠. 논란은 연기력으로 네. 입증하는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야 뭐 잘하니까 할 말 없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믿긴 하지만 연기력으로는 깔 수 없다. 그쵸.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죠. 근데 그 유승우 씨는, 아니 요즘 연예인들은 군대를 뭐 한 달 갔다 옵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요? 유승우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올해 23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뭐 29, 30 이쯤 돼서 가는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게 굉장히 빨리 갔다 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드라마를 본 거 보니까 뭐 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피부도 너무 뽀얗고 뭐 너무 잘생기고 미소년 같은 느낌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유승우 씨 너무 좋아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잘생기면 오빠 아닌가요? 어쩐지 저희한테 막 하더라고요. 네. 어이 아니면 저기요. 야 뭐. 진구 오빠라니. 오빠, 유승우 오빠. 심형 하시죠. 어쨌든 나라의 의무는 그 언제든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베스트 원 미닛은 어디 뭐 수방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상고양이의 베스트 원 미닛은 바로 우리 승우 오빠에게서 나왔는데요. 우리 까칠 승우 오빠가 여기서 그 고양이 복기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모죠, 이모. 네, 유승우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정말 까칠하고 철벽나무를 치고 철벽 같은 이미지를 치고 있지만 자기 고양이 복기리한테는 진짜 세상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왠지 이게 복기리한테 내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유승호가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고 다른 여자들한테 정말 다 까칠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인물을 가려라. 종현아, 어제 내가 부탁한 거는 생각해봤어? 뭘? 복기리 사진 찍는 거 말이야. 싫어. 왜 싫은데? 너야말로 왜 복기리인데? 길냥이였다며. 새로운 인연 만나서 행복해진 고양이들을 찍고 싶어. 복기리보다 행복한 고양이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복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주인이잖아. 분명 엄청 행복할 거야. 드디어 오셨구만. 요새 왜 이렇게 늦는데? 요거 봐라. 어쭈구리. 애교질 하는 게 더 수상해. 글씨, 우린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응? 아이고. 살살 안어. 근데 그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오빠라고 그러면은 좀 안 낯간지럽나요? 친구 오빠도 있는데요, 뭐. 아니, 뭐, AO의 뭐, 초아 누나도 있으니까. 유승우 씨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습니까? 많죠. 많죠. 네. 이런 친구들은 육군 상사까지 제대로 나와야 돼. 원사. 22살에 제대해야 돼. Turn on, turn on, turn on the TV. Only see highlight. Only see highlight. Only see highlight. Only see highlight. 느끼는 TV, 즐기는 TV. 재미와 볼거리가 가득한 TV. TV를 켜라. Turn on the TV. Skylight.